사무실에서 실습하기. 사무실에서 실습하여 봅시다. 사무실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봅시다. 청소하기, 전화 받기, 자료 입력하기, 서류 복사하기, 심부름하기, 서류 정리하기,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을 알아봅시다. 1. 사장님이 월급을 안 줄 경우에는 가, 월급을 달라고 내용 증명을 활용해서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내용 증명이란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것으로 세 통을 만듭니다. 나, 노동부의 도움을 받습니다.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다, 법원에 호소합니다. 법원 민원 안내실에서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2. 쉬는 것도 법에 따라서 쉬어야 합니다. 가, 4시간 근무했으면 30분 휴식을, 8시간 근무했으면 1시간 휴식을 합니다. 점심시간은 쉬는 시간에 포함됩니다. 나, 일주일에 1일은 임금을 받으며 쉬어야 합니다. 단, 일주 근무 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일주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제외됩니다. 다, 한 달 동안 일하면 그 다음 달 중 1일은 임금을 받으며 쉴 수 있습니다. 단, 토요 휴무제 실시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라, 1년 동안 80% 이상 근무하면 그 다음 해에는 15일간 임금을 받으며 쉴 수 있습니다. 보험 제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흔히 4대 보험이라고 하는데, 일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를 위해 가입하는 산재보험, 갑자기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고용보험이 있으며, 몸이 아플 때를 대비하는 국민건강보험,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본인이나 가족에게 생활비를 주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